이 그림은 파리 사교계를 뒤집었습니다. 캐피카 어깨끈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버지니 아멜리 아베뉴 고트로, 당대 파리 사교계의 여왕이었죠. 존 싱어 사전트는 그런 아멜리를 그려 최고의 초상화가가 되길 꿈꿨는데요. 고민 끝에 완성한 작품은 화가와 모델 마음에 쏙 들었지만 작품이 공개되자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특히 이 흘러내린 어깨끈이 문제였죠. 하지만 어깨끈을 고쳐그려도 비난이 그치지 않자 사전트는 결국 런던으로 도피했고 아멜리도 파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사전트는 성공한 화가가 됩니다. 수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그가 아낀 인생작은 따로 있었죠. 바로 마담 X. 어깨끈 하나로 두 사람을 추락하게 만들었지만 화가가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던 작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